내일 그 모임인데 모임에 갈거 떡볶이 좀 사가려고 했더니 포장해서. 오늘 추천과제는 첫 번째 추천과제 보여드릴게요. 2017년도 글로벌 스타 벤처 육성 R&D 과제 시행 계획 공고가 됐습니다. 글로벌 스타 벤처. 와, 되게 멋지다. 글로벌 스타 벤처. 글로벌 스타 벤처를 육성한답니다. 정부 지원금은 재원 과제당 총 사업비 65% 이내에서 2년간 5억 원. 네. 그 1년에 2.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민간 부담금은 35%를 부담해야 합니다. 35% 중에 60%는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답니다. 전액을 현금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60% 이상을 현금 부담을 하는 거니까. 네. 지원 목적은 R&D를 수행할 때 기술, 투자, 특허, 디자인, 마케팅에 관한 기술 및 경영 관련 멘토링을 제공해서 주관 기업의 사업화의 성공률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사업계획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만, 오케이, 안 갈게요, 예. 다음 과제는요, 네.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나온 과제입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 2017년도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기능성 게임. 게임을 제작 지원하는 겁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2017년도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답니다. 게임의 재미와 사회적 기여 역할이 결합된 목적성 게임을 제작을 지원하는 겁니다. 게임의 순기능 홍보 및 확산을, 게임이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는, 예, 기능성 게임 뭘까요? 대표적인 기능성 게임 뭐였죠? 당당님, 보드게임이 기능성 게임인가요? 고스톱이 무슨 기능성 게임이에요? 아침에 예방에 고스톱? 섰다가도 져, 섰다가. 교육, 의료, 건강, 스포츠, 국방 등 모든 공공 분야의 전 플랫폼에 적용되는 게임을 지원합니다. 8개 내외의 과제를 지원하는데, 최대 과제 지원금이 5억 원입니다. 과제 하나당 5억 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최대 5억 원, 네. 게임 하나 만드는데 할만할 것 같은데?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상담을 했던, 그러니까요, 보드게임 같은 거. 교육용 보드게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마법 천자문 게임 같은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한자로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요즘 보면 우리 아이들이 카드 게임 뭐합니까? 터닝맨 카드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위에 들어가는 게임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한 3억에서 5억 정도면 할 뿐만 할것 같은데요? 네. 요리 게임 같은 거 해도 되겠다, 요리 게임. 떡볶이 만들기 게임. 떡볶이 맛있게 만드는 게임. 주변에 게임을 기획하는 분들 있으면 이런 과제를 갖다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뭐냐면 제가 저희 집이 이제 올레 KT TV를 보는데 그 TV 안에도 어플이, TV에도 어플이 있잖아요. 어플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아이들용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나 뭐 타이밍을 맞추는 게임 같은 거가 거죠. 그 뭐지? 애들 좋아하는 만화 있잖아요, 그. 뭐 하여튼,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거 딱, 카톡으로 딱 찍어가지고, 보내줄 업체가 하나 있네요.
아, 맞다. 이거 아직 안 떴구나. 제가 오늘 갔던 업체가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핸드폰마다 이렇게 카메라에다가 핸드폰 카메라마다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사진을 안 찍히나 했더니 아직도 붙여놨어. 에이. 방송도 컨설팅으로 하고 하는 거죠, 뭐. 자, 이렇게 오늘도 방송이 끝이 났어요. 오늘 방송에 궁금한 질문사항 있으세요? 뭐, 자기들끼리 다 얘기 다 했으니까 뭐, 궁금한 거 없겠죠, 그죠? 내일 청주에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일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내일 청주라는 업체도 만나봐야 할것 같고, 오후에는 저 개인사업자분, 새로 창업하려고 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만날 것 같고, 예. 전국을 여행하면서 사업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컨설팅 사업은요. 풍을 쏘세요. 그래, 초코님에게 풍선을 좀 써봐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다섯, 네, 아이고, 화면 이게 아니지? 다섯, 네, 셋, 둘, 하나.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바이. 다음 주에는 좀더 쉬운 질문 갖고 올게요. 점점 이제 제 방송도 벌써 27회, 그러니까 30회에 가까워 가는데, 바로 끄지 말고 언제 꺼요, 그러면? 10초 있다가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끝! 바이바이!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수고하세요. 10초 지났죠? 띵! 뭐지 이게?